전문가들은 이제 오늘 시장 마감을 했고 내일 또 공략할 종목 어떤 종목들을 지금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시은 팀장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공략 노리고 계십니까? 네, 하이브 보고 있는데요. 하이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BTS 단체 활동 중단 선언 이후에서 이제 신저가를 찍었는데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바닥을 다지고 다시 서서히 추세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원인으로는 신인 걸그룹인 뉴진스가 흥행에 성공을 했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SM의 에스파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신인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데뷔 음반 초동 판매량이 역대 걸그룹 사이에서 최고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미니진 그룹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니진 같은 경우는 SM의 뭐 샤이니라든지 FX 소녀시대를 디렉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엔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니진이라고 하면은 다 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디렉팅하고 기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뉴진스 같은 경우는 그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전년과 대비했을 때 매출 80% 그리고 영업이익 200% 당기순이익은 359%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전년과 대비했을 때 두 배 넘게 성장하고 있고 오프라인 콘서트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 실적 계속 이어질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있으면서 그 우려도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를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자. 뭐 주말 사이에 또 말씀해 주신 뉴진스가 이슈가 됐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BTS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박정식 대표님이 내일 살펴보고 있는 시초가의 이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인터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삼성전자의 G플립4랑 G폴더4가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네. 이런 이제 폴더블 폰의 디지타이저, 즉 S펜 움직임을 인식해서 이 디지털 신호로 전환 입력하는 장치인데 이 디지타이저를 인터플렉스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으로 앞으로도 호실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연성회로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를 통해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의 이 통신 장비 확대나 아니면 스마트폰 판매 확대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히 조금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일단은 작년 3분기부터 대규모 흑자 전환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대규모 적자 기조를 탈피를 하였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 일단 1분기에 74억 원이 나타났고 이제 2분기도 이제 비슷한 영업이익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대규모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의 영광을 어느 정도 좀 되찾아갈 수 있는 여력이 점차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지난 2012년에 7만 원대를 찍었고 또 2017년대 또 7만 원대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13,000 원대에서 지금 바닥을 오랜 기간 다졌기 때문에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하는 지금 현재 타이밍부터 주가는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 대비 또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 볼 수 있는 재무 구조 영향도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다소 좀 주춤하면 움직임이 좀 느려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2,700원 정도 짧게 제시해 드리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인 상승 력은 14,300원, 500원, 6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만 혹여 이제 이 자리가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폴더블 폰의 또 수혜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내일 시초가의 인터플렉스 확인해 보겠고요. 자, 김시윤 팀장님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때 삼양식품 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3% 그리고 92%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가 아니라 수출 기업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뭐 중국이나 동남아 위주에서 유럽이라든지 미주 위주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라면 가격 인상 효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인상률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매출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고환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익성도 좋아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고환율이 유지가 된다면 그와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라면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밀양 신공장 같은 경우에는 신가동된 두 개의 라인 풀가동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 개 라인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기 배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배당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의 재무 건전성까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좋겠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만 원 부근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역시 김시은 팀장님은 지금 좋은 실적 보여주는 것들을 잘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삼양식품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종식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ST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같은 경우에는 유해가스 정화, 가스 장비인 이 스크러버, 그리고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 즉 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 전부 다 활용되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런 장비를 생산해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EST라고 있는데 이 냉장과 냉동 수송이 가능한 콜드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근에 이 의약품 유통 콜드체인 의무화 관련법 개정안이 이제 조만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수혜주로도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18년부터 그리고 지난 2022년 1월달까지 주가가 한 4,000원대에서 38,000원대까지 지속적 우상향을 보이다가 최근 2022년 1월달부터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기술적으로 짧게 반등 등을 노리는 구간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초가 일단 오늘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3,000원 정도 짧게 이제 제시해 드렸는데 조금 더 밑에 자리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좀 다시 한번 수정해 드리면 손절 라인은 22,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5,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GST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두 분 전문가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동훈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